키움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키움 모닝노트, 오늘은 김세현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자, 간밤에는 뉴욕장이 꽤 안정적으로 최근 며칠간의 흐름에 비한다면 상승 마감했어요. 네. 나스닥도 올랐고요. 예, 나스닥은 1.9%, S&P 500은 1.3%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에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장 초반에 1% 상승 출발했고, 그리고 장 중에는 S&P 기준으로 1.8%까지 확대했다가 오후장에는 좀 매물을 소화하면서 1.3%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는 1.4% 상승 출발하고 상승폭이 2.4%까지 아무래도 반도체 투자 심리가 좋았고,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배터리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관련의 M&A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2.4%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가 1.9%에 마감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날에 어젯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상승 요인의 두 가지, 개별 기업들의 M&A 소식 그리고 백신 관련된 호재성 재료였습니다. M&A 소식의 경우에는 네 가지가 가장 큼지막한 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소프트뱅크의 엔비디아에게 암 매각, 바이트댄스의 틱톡을 오라클과 기술 협력 관계 합의, 그리고 세 번째, 길리에드 사이언스가 이미노매틱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버라이즌이 트랙폰을 인수했습니다. 이 모든 하루 동안 주말 통틀어서 주말과 어제 있었던 딜들을 모두 합하면 무려 700억 달러라고 합니다. 700억 달러.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M&A 소식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M&A 딜이 있을수록 시장의 가격이 조금 저평가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논리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 경영 평가 지표 중에 이제 토비스 큐가 있는데, 네. 토비스 큐를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M&A를 하고, 네. 고평가되어 있으면 내가 차라리 그냥 공장을 직접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 토빈 큐를 가지고 보더라도 일단 뭐 저평가됐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어디든지. 근데 이렇게 M&A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미래의 먹거리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경제 활동이 죽지 않았다, 이런 사연으로도 볼 수 있어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M&A가 계속 시도되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 네. 결코. 네. 결코. 그래서 제가 M&A 관련돼서 재미있는 숫자들 몇 개 준비했는데, 그래서 9월달이 지금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네.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미국의 M&A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50%나 급증했고, 만약에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중 9월 달이 가장 규모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건수하고 금액하고, 네. 좀 이제 구분해 봐야 되겠는데, 요즘에는, 네. 워낙 메가머저들이 많이 벌어지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건만 하더라도, 네.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ARM만 해도 지금 400억 달러. 점점 더 기업들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건수가 많아지는 것도 하나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발표된 M&A 소식들이잖아요. 이런 게. 근데 이렇게 루머들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UBS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가 상승했는데, 둘이 머저를 한다는 그런 소식. 둘이? 네. 그런 소식들도 나오는 등. 그러니까 M&A. 잠깐. 네, 그렇죠. 크레딧 스위스하고 UBS. UBS하고. 둘 다 스위스 쪽. 그러네. 네. 이게 말은 되는데 만약에 된다면 정말 큰 일이죠. 네. 큰 기업이 되죠. 큰 일인 게 아니고. 큰 기업이 되는 거지. 네. 네. 겁나 큰 기업.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센티멘트, 무슨 소문, 이런 흐름이 그냥 M&A 쪽이 조금 진짜
변화되고 있다라는 네, 네. 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는 뭐 이제 그 주식 분할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유행이었으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M&A가 또 유행이 되게 생겼네요. 한 번에 트렌드 확 몰아치네. 네. 그 어제 이제 그 엔비디아가 ARM 가져가기로 했다는 그 소식으로 네.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괜찮기는 했는데 사실 또 하나하나 보면 인텔도 그렇고 뭐 퀄컴도 그렇고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네. 마이크론이 좀 많이 올랐던데 이건 또 개별 이슈도 있었죠. 네, 마이크론이 6.4% 상승했는데 그 호재 확실한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그 중립에서 매수로 그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가 수급 균형이 강화되고 그리고 5G 폰으로 인해서 수요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그 논리를 조금 뒷받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제 장에서 정말 그 견조한 흐름을 보인 그 종목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그 M&A 소식이 있었고 엔비디아가 장중에는 9%까지 상승을 보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6%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있는데 하락한 종목 중에서 시티그룹이 5.6%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CFO가 나와서 그 실적 경고를 내렸습니다. 실적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주 이유를 뭐로 들던가요? CT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중은행이 강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 상환되지 못한 그런 부채들이 그 가계 쪽에서 많지 않았나. 소매 금융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일단 대손 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네네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볼만한 종목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네. 그리고 테슬라 13% 반등이죠. 이건 느낌이에요. 네. 배터리 데이 그 7일 남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데 변동성이 이렇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테슬라 얘기 나오면 우리 네. 당연히 꼬리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니콜라가 아니고 이제 소프트뱅크. 아, 네. 소프트뱅크. 옵션 같은 것들은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 나온 거 없어요? 있는데 그 소프트뱅크가 그 개별 주식 옵션의 거래량을 그 전략을 좀 집중했잖아요. 근데 그 전략을 그 없애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없애겠다예요. 변경하겠다는. 그 줄이겠다. 줄이겠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나온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언론들에게 이렇게 뿌린 건지 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위험한 전략에서는 조금 거리감을 두겠다. 그리고 또 소프트뱅크 관련돼서 나온 소식이 그 상장 폐지가 아니라 그 비상장으로 옮기겠다는 소식도 있는 등 소프트뱅크를 네. 뭐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그 이제 프라이빗 하겠다는 얘기죠. 예. 이제 상장 폐지해서 그냥 저기 그 비상장 기업으로 남겠다. 예. 그 의미가 있나? 그리고 예 지금 좀 이제 좀 전에 저 같이 이제 영광검사고 네 니콜라 네 니콜라가 시간에서 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중엔 급등을 했는데 그 제가 그 찾아본 그 뉴스 플로우 중에서는 네. 제가 찾을 수는 없었고요. 그냥 최근 들어서 그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급등락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네. 급락했다가 저 장중에는 반등했지만 네, 12% 상승 마감했는데 장외로는 지금 8%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 움직였던 거 보면 뭐 금융주도 올랐고 반도체도 강했고 뭐 합니다만 대부분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뭐 디즈니 이런 것들은 좀 처졌어요. 예. 그거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건가요? 그 팽을 보면 그 절반이 상승했고 절반이 하락했는데 네. 상승한 그 주식 종목들을 보면 애플과 MS가 상승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팽들 중에서 가장 우량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 뭐 글로벌 IB에서 긍정적인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인터뷰를 보면 그 애플과 MS를 조금 좋게 보고 그리고 다른 그 팽 기업들을 보면 구글과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성장성은 견조합니다. 하지만 그 고밸류라는 점에서 그 다른 그 애플과에 비해서는 매력도가 떨어지고 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지표라든지 아니면 좀 시장 외적인 그런 부분에서 챙겨봐야 될 뉴스들은 어떤 게 있어요?
어제 있었던 뉴스플로 중에서 일단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됐는데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생각보다 네. 견조하게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 4.1% 상승했고 그리고 어제 중국 쪽에서 발표된 그 지표가 있는데 그 70개 도시에서 평균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6%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에서는 4.8% 상승한 거죠. 정말 빠른 속도로 그 중국의 부동산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소식들을 보면 이제 틱톡에 대한 소식들이 나왔는데 네. 오라클이 틱톡과 그 협력 관계를 그 맺기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명령을 낸 것은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재무 쪽에 미국의 문희준 장관이 총괄로 이 그 오라클과 그 틱톡의 그 협력 관계에도 그 괜찮은 건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락을 받고 조금 승인을 받는 그 절차를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속해서 그 틱톡에 관련된 소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우리 네.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국내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볼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제 M&A 소식들을 일부 소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 그리고 투자 심리가 미국 증시에서 개선된 흐름을 보였지만 완벽하게 개선된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에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제한적인 움직임. 네. 역시 이제 곧 저기 그 나오게 되는 FOMC 결과나 이런 것들 이제 다 보면서 가도 늦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세현 연구원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